처음에는 인테리어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다가 건축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집을 짓겠다니 정말 용감하죠?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고 비용은 총 600만 원 정도.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갖는 성취감도 있고요. 하나하나 배우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건축비가 아까워 고군분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 못질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보다 못해 한옥 수리에 나섰대요. 이 뭐 칠도 엉망진 다배치집 보고 뭐 견적이 세 채 합쳐서 5억 정도가 남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억소리에 놀랐다는 남편 건축비를 얼마나 아꼈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구름도 쉬었다 가는 이곳은 강원도 평창. 해발 800m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첫 번째 탐구할 집이 있답니다. 와, 근데 무엇보다 야, 이거 우리 고랭지 채소라고 하죠? 오, 배추밭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싱그러운 초록빛에 더위도 잠깐 잊을 수 있는데요.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무모하게, 정말 무모하게 그것도 심지어 두 분이 부부가 집을 지은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잠깐만요. 저 배추밭 사이 외롭게 서 있는 바로 저 집이군요. 와, 전망이 정말 일품입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저 옆에 보이는 배추를 닮았네요. 건축비지 맡기려다 셀프로 인테리어랑 건축까지 하게 된 남편 홍성균입니다. 남편 따라서 삽질, 못질, 톱질까지 하게 된 아내 개유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쩌다 직접 집을 짓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인테리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이제 그 토목류로 분류되는 잠장 쌓기랑 뒤에 뭐 개비온 축대 같은 걸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 이러다가 건축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거 보다가 그것까지 직접 하는 게 가능하겠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 속에서 네,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집을 고칠수록 자꾸 욕심이 나더랍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공사 규모도 점점 커졌대요. 저희가 사실 두 번째 집을 좀 제가 좀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 경매로 맹지를 한번 잘못 산 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꼭대기 한번 당하고 도로가 옆에 집터를 장만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반용지에 도로를 만든 거였대요. 저도 사실은 엄청 그러니까 멋있는 별장, 되게 세련된 별장 같은 걸 처음에 꾸고 있었는데 그걸 짓고 싶어서 샀던 땅이 약간 좀 복잡한 관계가 되는 바람에 그 지목이랑 진입로랑 등기 띄워보는 거 사실 그때부터 엄청 알게 돼서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볼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어쩐지 아까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은 한데 어떤 부분을 고치셨는지. 처음 샀을 때는 진짜 이제 완전 시골집 벽지도 다 방마다 다르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1년 정도 인테리어만 이제 직접 하면서 집 내부를 고쳐놓고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은 지 5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곧 쓰러지는 줄 알았다죠.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겨울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전체가 다 눈이 덮여 있고 이 집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 되게 생각보다 운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의심적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계획은 우리 그냥 일단 급한 대로 페인트 칠만 해서 어떻게 한 몇 년만 좀 버텨보고 한 4, 5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새 집을 짓자 여기다가 그 계획으로 사실 사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언젠가 허물집이라고 생각하니 고치는 비용이 아까웠죠.
그래서 부부는 주말마다 내려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요 현관이 가장 첫 공사였는데요. 처음치고는 깔끔하게 잘 고친 것 같죠? 야, 이 입구도 다 직접 고치신 거예요? 아, 네, 다 고쳤어요. 타일 같은 거 저희가 새로 깔았고요. 아니, 일단은 이 바닥 타일이 되게 센스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이 타일도 붙일 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간격 유지하는 게 아마 중요할 텐데 그런 간격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근데 이 전기일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네. 근데 그 직접 진짜 하신 거예요? 처음에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원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꺼비 집 잘 내리고. 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할 준비를 하라고. 절대 붙잡지 말고 막대기를 이렇게 뚝뚝 치라고. 조공이 필요하다니까. 네. 성격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네요. 조금씩 이제 무모한. 그러게요. 현관 공사를 끝내고 두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대요. 여기가 중문이구나. 문이 안 열리는데요. 혹시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기술이 살짝 필요합니다. 기술이 네. 필요해요? 네. 잠시만요. 고창 고도차에 열리는 문이었네요. 자동문이었구나. 아, 몰랐네. 근데 이 문이 왜 이렇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처음으로 중문을 넣어봤는데요. 이게 문틀을 살짝 한 5mm 정도 작게 주문을 해서 끼워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정 사이즈로 주문을 해가지고 문틀이 들어가서 좀 틀어졌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또 경험을 쌓아서 하나씩 하나씩. 와, 근데 제 집이니까 할 수 있는. 그렇네요. 네. 근데 문은 이렇지만 안은 되게 보기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반전 매력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영락 없는 시골 초원집인 줄 알았더니만은 집안은 분위기가 참 세련됐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정말 시골집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안에도 벽지도 꽃무늬 벽지 또 이벽과 이벽과 다 다른 벽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게 밖에서 보는 거와 반전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바꿔보자. 보통 저희 집에서 잘 시도 안 하는 이제 짙은 색 벽으로 저희가 페인트를 다 이제 다시 칠한 거고요. 사실 이 문도 원래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체리 뭐 그거의 이제 슬라이딩 도어였거든요. 아니, 아까 열어봤는데 자동문인 줄 몰랐어요. 네. 이게 툭 쳐야 되는데 대신에 밀폐가 굉장히 잘 돼서 단열에 좋습니다. 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난생 처음인 집수리가 어째 적성에 맞는 것 같았대요. 특히 아내는 페인트칠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죠. 처음에는 페인트칠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가 너 요방만 네가 일단은 하고 있어봐. 내가 저거 다른 거 한번 하고 와서 또 금방 같이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 끝나고 나니까 혼자 하네? 그럼 조금 더 하고 있어봐. 나 또 하나만 다른 거 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이제 집 전체를 제가 페인트를 다 칠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약간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무모함은 화장실에서 빛을 발했답니다. 초보가 고친 거 맞아요? 샤워부스의 예쁜 바닥 타일까지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리모델링 할 때 이 화장실이 굉장히 사실 어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백미 같은 곳이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린 데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진짜 타일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평범한 시골집 화장실에 세탁기까지 있어 더 좁았죠. 화장실은 전문가에게 맡길까 고민도 많았지만은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대요. 저는 사실 걱정이 많았죠. 이게 페인트 같은 거는 뭐 실수하거나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화장실 같은 거는 정말 물이 만약에 집 다른 곳으로 새거나 변기도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거를 드러냈다가 처치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디론가 새거나 하면 그거는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화장실을 웬만하면 안 건드렸으면 했거든요. 네.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하수구 근처입니다. 소위 이제 경사가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 하수구 주변으로 모서리가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3차원이니까요. 네네. 별 문제는 없나요? 온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물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물은 전체적으로 다 잘 빠지게 해놨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건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흥건하게 보일 날은 없어요. 남편의 시작은 무모하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 꼼꼼하다는 거를 아내는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됐답니다. 이제 거실을 지나서 주방 구경 좀 해볼까요? 화사하고 도회적인 분위기에 이 좋은 집의 대들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도 다 직접 시공을 하신 거예요? 싱크대도 이제 원래 되게 낡았던 싱크대도 저희가 네. 이 치수 다시 다 재서 이제 주문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 직접 설치를 했고요. 이제 이런 상판도 사실 이제 통으로 돼 있는 상판을 사다가 저희가 네. 재단을 다 했어요.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낡은 싱크대는 다 철거하고 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골라 직접 설치했습니다. 포인트로 사용한 원목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가 좀 나는 것도 같고요. 타일도 싱크대와 잘 어울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품들은 굉장히 또 괜찮은 걸 쓰셨고 네, 하시긴 또 직접 두 분이 하셔서 노동력을 직접 하셨을 때는 도대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저희 인건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자재만 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는 안 들었는데요.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공이 하나 빠졌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 근데 다 근거가 있어요. 네, 제 엑셀로 사실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화끈하게 가계부까지 공개한답니다. 이렇게 아늑하고 이쁜데 정말 6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이런 시골집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도시처럼 이렇게 업체들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가까이에서 이제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만 해도 3,40이 들고요. 운임은 거의 한 2,30 드는 시기라. 좋은 자재를 더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 직접 트럭을 몰고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다네요. 이렇게 발품을 팔았으니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겠죠. 시골살이가 벌써 7년 차인데 아직도 배워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시동이 걸린 거고 끄는 건 빨간 거. 얘로 끄면 돼. 아, 끄는 게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잡아? 어. 잘하는 것만 아주. 남편의 칭찬에 아내도 은근히 신나 보이죠? 힐링이 돼요.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처음에는 저도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 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여기 와서 삽질을 이렇게 하고. 하고 나면은 그 매력이 있어요.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다 낡은 집에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직접 수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집을 고치는 동안 아내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조금씩 약간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남편도 이제 준비 워낙에 많이 철저하게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꼼꼼히 하면 우리도 못지않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집 수리를 넘어 건축으로 분야를 확장한 거는 뒷마당 공사였죠. 뒷마당 하면 좀 편하게 이제 내버려 두시는데 야, 일단 저 뒤에 있는 저 밭뷰? 네. 이게 쫙 하나로 연결이 돼서 그냥 두실 수는 없었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뒷마당 이렇게 꾸며놓고 나니까 뒷마당은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뭐 수영장을 설치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끼리 캠핑할 때 쓴다든지 약간 이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직접 이것도
시공을 하신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네요. 네. 저희 처음에 이거 저희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삽으로 팔 수 있을 줄 알고. 예? 정말 뭐라고 하셨어요? 삽? 네, 정말 삽 한 자루씩 한 자루를 더 사왔어요. 삽이 한 자루밖에 없었는데 한 자루를 이렇게 주면서 같이 삽질을 해보자. 예전에는 잡초가 무성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오곤 했다네요. 그래서 축제를 쌓기로 결심을 했고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철망에 차곡차곡 돌을 넣어 만든 개비원 담장을 축대로 두른 겁니다. 진입로도 조금 좁은 편이고요. 주변에 다른 밭들이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사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제약이 좀 있어요. 저희 하는 시공의 모든 기준은 첫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무게인가? 이게 이제 기준점이거든요. 개비원 담장에 들어가는 돌을 일일이 손으로 날라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요. 이제 아무리 비가 와도 토사가 무너질 걱정은 없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변 배추밭이랑 잘 어울려 동네에서 이쁜 집으로 소문났대요. 지금 이 바닥에 깔린 우리 이제 이 현무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평평함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네요. 네. 모래를 규사를 평평하게 좀 깔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빠뜨렸더니 약간씩 흔들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현무암을 선택한 거는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무게였습니다. 무거운 현무암 판석으로 옮겨서 시공까지 하려니 체력적으로 지치더랍니다. 이때 대성같이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어디서 저런 호랑이 기운이 솟는 건지 덕분에 남편도 한숨 돌릴 수 있었대요. 말라 보이지만 엄청 다 근육.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 정말 잘 들고 저희가 주중에는 크로스핏이라고 이렇게 무게 드는 운동을 체력 단련을 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는데 가서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그 운동장에 있는 이제 무게 중에서 45파운드짜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머리 위로. 그래서 이거를 왜?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되겠네. 뭐가 돼? 그랬더니 뭐가 24kg였지? 다음 주에 저 판석. 아 저 디딤석이 23kg인데 이 정도면 네가 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바로 시키더라고요. 어머나. 저 세상에 저게 뭐야? 어머. 배만이야. 아유.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마당에 가끔 불청객이 난입한다네요. 그건 진짜 보셨어요? 아직도 제가 적응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비온 하면은 뱀 생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강원도 이 대관령에 뱀 많이 산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쪽 개비온을 갈 때는 멀찌감치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가요. 이렇게 한번 쭉 스캔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잡초를 뽑으러 가거든요. 뱀 많다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부탁드리니까 완전 저는 패닉 상태가 돼서. 저는 뒷마당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이렇게 뒤로 또 가는 계단이 있네요. 좋은 땅 할 때 보통 네모 반듯하고 평평한 땅이 제일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대지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다각형으로 생겼고 높낮이가 거의 한 4, 5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똑바르게 수직 수평이 맞아서 각관으로 이미 기초를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으신 건군요. 철로 된 사각 파이프로 계단의 기초적인 틀을 잡은 건데요. 이 작업을 위해 남편은 독학으로 용접을 공부했다죠. 프레임을 단단하게 고정한 뒤 남편은 나무를 재단하고 칠 전문 아내가 착색제를 발랐대요.
기술은 부족했지만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만들었다는군요. 그렇게 부부가 힘을 모아 차곡차곡 쌓아올린 멋진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단은 거의 혼자 만들었어요. 네. 진짜 이제는 남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걸 제가 너무 잘 즐기고 있어서 이제 남편이 이런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제는 말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쪽으로 저도 조금 마인드가 초반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단은 왜 만들었냐고요? 언덕 위에 별채를 짓기 위해서랍니다. 이번에는 수리가 아니라 진짜 집을 짓겠대요. 정말 시작은 저희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를 바베큐장 같은 식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막을 아무리 튼튼한 거를 해도 딱 2년만 쓰는 거예요. 평창의 거센 바람을 천막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별채를 직접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가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이 집을 허물지 못하니까. 아래 그 집 고치는 것 정도 하셨으면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갈 만한데 야, 더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공사하면서 하나씩 그 쌓아왔던 뭐 용접 기술과 조적과 이제 이런 것들의 모든 집대성을 여기다가 한번 네, 시험을 해보자. 이 건물이 허가를 받으신 거죠? 농막이 아니죠? 저희 본체의 부속 건물로 다용도실로 예, 허가를 받고요. 예. 집 짓기의 가장 기본 덮밥기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불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아주 자신만만했대요. 문제는 덮밥기가 끝난 직후. 네모 반듯해야 할 집도가 삐뚤어진 사다리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전화 왔을 때 목소리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효정아 왜 무슨 일 있어? 막 이제 그랬더니 이거 다 파놓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것 같다고. 깊이도 땅 깊이도 이제 너무 깊고 아 우리가 이제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화할 때 당신은 이거 그냥 팠던 거 그냥 다시 덮을까? 약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로 그 수습을 아내랑 둘이 한 거죠. 삽으로. 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은 다시 삽을 들어야 했죠. 그래도 이번엔 수습할 수 있는 시행착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삐뚤어진 부분을 삽으로 깎아내고 다듬기를 얼마나 더 했을까요? 드디어 네모 반듯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잡았어? 응. 오래된 시골집은 끊임없이 할 일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은 사가버린 나무 데크를 교체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저도 조금씩 이제 할 줄 아는 게 생기고 이러니까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거랑 둘이 하는 거랑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고 정말 그 이상이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있으면 아내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면 남편이 엄청 진짜 고마울 거예요. 도움 국민 많이. 안티가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아마 아내 없이 남편 혼자였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대요. 매장을 끝내는 게 목표고 그 안에 난로까지 한 2025년? 지금까지는 2025년쯤? 그게 충분해.
진짜 과연 끝일까? 시작은 무모했지만 함께 집을 지는 동안 부부는 참 행복했다네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소중한 추억 많이 쌓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경상남도 밀양으로 떠납니다. 또 한 분의 무모한 건축주분을 찾으러 왔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심지어 한옥을 고치셨대요.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밖에서 보기엔 대문은 평범한데 오늘 이 집인가 보네요. 근데 지붕이 벌써 세 개에 채가 세 채인데 이 큰 한옥을 설마 한 사람이 다 고쳤다는 말씀인가요? 아유, 이분들이시군요. 표정도 밝고 인상도 참 좋으신데요. 전문 목수시죠? 아닙니다. 평생을 영업만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한옥에 살고 싶었던 박자순입니다. 아내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옥 일을 배운 김고입니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처음에는 오시는 분마다 뭐 이런 거 구입했냐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 제가 자랑하는 분마다 뭐 이런 걸 구입해서 자랑하노 이런 식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지은 지 80년 된 한옥은 너무 낡아서 손볼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 기아집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래야 되는 거야. 집이 엉망진창이잖아. 이 뭐 7동 엉망진창 다백지집 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조금 황당스러웠죠. 천천히 집 좀 둘러볼까요? 대문을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채가 맞아주고요. 예전엔 대문이었던 행랑채를 지나 한옥의 가장 중심인 본채를 만나게 됩니다. 무모하고 용기 있게 고치고 다시 이제 수선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너무 예뻐서 샀는데 한 두 달 만에 왔나 와서 보니 세상에 누수가 돼갖고 곰팡이가 서러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걸 확인한 뒤 수리하기 위해 한옥 전문가를 불렀죠. 기와를 전체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랬고. 주가 하루에 3천만 원? 내가. 혼자 이렇게. 근데 그 당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무슨 저게 3천만 원이야 이러고. 저는 그냥 고치면 안 되겠나.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용은 생각 안 해봤지만은 뭐 한 뭐 많아봐야 한 2, 30만 원. 물이 새는 부분만 잘 막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용기가 참 가상했죠. 위에서 딱 보니까 용마루가 약간 내려갔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밑으로 흘러내려갔더라고요. 요거다 싶더라고요. 요거는 되겠다. 근데 치고 올리니까 되더라고 또. 그래서 다 치고 올렸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손기술이 좀 있으세요? 손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우리 남편 못질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소에 못질을 하면 했지 남편 못질도 못했어요. 뭐 하여튼 좀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한옥 수리였는데요. 무사히 마친 뒤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남편 자신이었답니다. 한옥을 고치다 보면 이제 그 창호하고 이 유리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또 많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 문이 원래 있었던 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에 유리만 있었고 이제 이런 문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이걸 다 철거해서 새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이런 나무 못 구한다. 옛날 나무는 못 구한다. 이걸 잘 활용해라라고 힌트를 주고 가신 거예요. 문살이 없으니 한옥 느낌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아내는 그동안 꿈꿨던 한옥을 생각하며 문살 무늬를 직접 그렸다네요. 문살만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고풍스럽고 우아한 한옥의 멋이 한결 더 살아나는 것 같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관심은 참 많았어요. 한옥이든 뭐 현대식 집이든 이렇게 가면 인테리어가 조금 색다르잖아요. 이 집은 이걸 좀 특징적으로 했구나. 디자인에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이제 제가 맡은 거죠. 아내는 설계하고 남편은 수리하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날씨가 더운 아래 지방은 한옥의 문을 많이 만들었다죠. 다행히 석가래와 기둥이 튼튼해서 본체를 수리할 때는 크게 고생할 일이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손을 대신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게 석가래나 이게 나무 부분은 저희가 손댄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 회백이 오래돼서 떨어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네. 회백칠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쪽에 대마루 있는 쪽에 네. 여기가 제가 너무 흐르가 있더라고요. 대마루는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 남편은 오랜 시간을 망설였다고 해요. 초짜인데 저거 저 기아집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고치면 나중에 한옥 망칠까 봐. 또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제가 어설프게 만약에 했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곱빼기 1에 곱하기 2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남편의 선택은 한옥 학교. 건축비도 아끼고 집도 잘 고치려면은 한옥을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5달 동안이나 한옥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아 진짜 걱정 안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갔다 오면 집을 이렇게 고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미래만 본 거죠. 그리고 또 잘 할 거라 생각했고. 처음에는 말은 이래하지만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는 것 같더라고 내 보니까. 아이 제가 걱정 안 했어. 아내의 철석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구슬땀 좀 흘렸다는 남편. 한옥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 도전한 공간이 바로 여기 본체인데요. 그때는 정말 생초보였죠. 하지만 가장 열정을 불태운 시기라네요. 물이 샜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가요? 예, 이쪽입니다. 지금도 살짝 이렇게 물이 샜던 흔적이 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럼 여기가 그 바로 역사적인 예, 그 맞습니다. 장소군요. 예, 시발점이었죠. 본체에서 가장 힘들게 수리한 공간이 주방이래요. 아내의 취향이 너무 까다로워 초보가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이 창문도 상당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창문도 원래 이랬었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은 이제 벽으로 대부분 돼 있고 보통 가정집에 주방하면 작은 틀, 창문틀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간을 물론 주방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바깥 그 경치를 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통창을. 물론 계획은 아내가 했지만은 실질적인 공사는 남편의 몫이었죠. 그런데 난관이 하나 생겼대요. 그 이 나무 두께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 많이 두꺼운 모양이더라고요. 창틀 두께가. 그렇네요. 전체가 다 제재하시는 목공소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잘라달라니까 도대체 이걸로 뭘 만들 거냐고. 그 이제 창틀을 한다 이러니까 아니 무슨 창틀을 이렇게 두껍게 하냐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하냐고. 네. 거기서도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상상이 안 갔습니다. 저 두꺼운 걸 갖다 도대체 어디서 쓰지? 그러니까. 기둥도 두껍고 밑에 판도 넓고 바닥 두껍고. 판도 두껍고 저걸 어떻게 저 껴안아가지고 어떻게 저걸 결구를 시키냐 나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뭔가 답이 있으리라 이 생각하고 이해는 안 갔지만 남편은 결국 아내가 원하던 두께의 나무로 창틀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 듣기 참 잘했어요. 창문에 모던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정말 이쁘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기둥을 다시 보니까요. 나무가 좀 많이 썩고 하면 교체를 좀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눈에 보이지만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아닙니다. 밑에가 50cm가 밑에 더 있어요. 그러면
50cm보다도 더 깊게 더 파야 되거든요. 바닥을 깊이 파내려간 뒤 썩은 기둥을 교체하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초보가 할 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은 남편은 앞뒤 가리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네요, 글쎄.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분이 건축주고 저는 데모도. 맨날 화나서 열받으면 저한테 건축주가 말이야. 건축주고 이제 저는, 화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래 맞다 건축주는 아무것도 안 하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데모도. 그렇게 불만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딸인데요. 요즘 아빠를 보면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래요. 소리를 하는 걸 엄마가 더 많이 하시고 아버지가 소리 하시는 건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이걸 아빠가 하셨다고 해서 엄마한테 동영상도 찍어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아빠가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셨지? 보면서도 안 믿겨요, 진짜. 본체는 성공적. 이때부터 남편은 자신감이 붙었다죠. 바로 행랑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영락 없는 소셀 때문인데요. 이 문을 열면 그러니까 밖으로 바로 나가는 문인 거죠? 대문만 일단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여드려 일단. 오, 아니 이거는 당연히 대문이죠. 네. 네. 오, 네. 아니 담이 있네요. 네. 대문을 열면 담이라니? 저는 살면서 처음 봤는데요. 원래 이 집이 건축 당시에는 이렇게 그 여기를 대문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사시면서 월세 받으실 거라고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고 여기를 지금 우리 서 있는 이곳이 방이었어요. 방 개수를 늘리려고 대문을 막았던 건데요. 부부는 방을 허물고 예전의 행랑채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 작업을 결심했죠. 한옥에는 역시 전통 대문이 잘 어울리는 법이죠. 행랑채에 원래 딸려있던 방은 다실로 사용할 계획. 비가 내리니까 더 운치 있네요. 저는 기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막연하게 한옥 사랑이었거든요. 안 모르면서. 근데 이제 저도 남편하고 같이 한옥을 손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아까 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서로서로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움도 표출이 되고 아름다움이 더 빛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사랑채로 안내합니다. 어머, 이건 굴뚝 아니에요? 어머, 가만 보니까 불을 떼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아궁이 방이 있나 봐요? 이 제대로 구둘 문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두를 갖추셨나 봐요. 네네, 맞아요. 이게 공기 역학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안 할래 했거든요. 네. 제가 구둘 방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랑 보고 해달라 하는데 안 된다고. 반대하던 남편은 이번에도 결국 아내를 위해 구둘 학교까지 다녀왔답니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보통 굴뚝이 반대 방향에 있어야 이게 연기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굴뚝도 여기 문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을 떼는데 어떻게 이게 이 사람입니다. 설계 도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해도 됩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교수님 가능합니다. 이게 대동 고래 방식이랍니다. 이틀 배운 게 전부인데 남편이 구두를 너무 잘 놨더래요. 솜씨를 인정받아 요즘엔 구두를 놔주러 원정까지 다닌다죠. 하는 순간에는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안 한다라고 말해야 되나? 그 무조건 내 차지입니다. 우리 신랑은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진짜 내가 뭘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 하지 마. 내가 한다. 야 이게 정말 딱 한 칸인 것 같은데 참 아늑하고 굉장히 좋네요. 황토하고 모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렇죠. 흙손으로 싹 다 그걸 또 골랐죠.
걸 매우고 그 매우고 갈라지고. 이 계속 그냥 그 매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그릇으로 모래를 갈아내는 작업인데요.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이렇게 공들인 덕에 아내 마음에 쏙 드는 구들방이 완성됐답니다. 사랑채는 공사 기간이 가장 길었대요. 아, 여기가 사랑채군요. 어, 아니 언뜻 봐도 이렇게 완성이 된 듯 안 된 듯 그렇거든요. 네, 저희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100% 완성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 완성 안 하셔도 돼요. 완성 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 싶었는데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안채에서 또 익힌 기술을 이게 또 10분 발휘할 수 있는 또 선생님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요 창틀도 요거 새로 다 짠 거고요. 요 해벽은 이제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색깔의 구석구석 진 부분이 벌려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황토가 떨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빈틈없이 실리콘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해벽도 또 칠하고 단련된 기술이 이제 조금 좀 접목이 좀 된 거고. 사랑채까지 수리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는군요. 이제는 어지간한 한옥 목수들 부럽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게 됐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제가 이래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해보니까 다 해내. 해내는데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머나먼 여정이고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좀 힘들죠. 할 말이 없네. 보그를 뚫고 찾아온 손님은 남편의 한옥 스승님이랍니다. 이 집을 수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대요. 아, 처음에 우리 선생님이 아, 집 고치겠다고 고칠 수 있다고 찾아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참 뭐라 그럴까 좀 한심했죠. 아, 한심하셨어요? 네, 이제 어, 집이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이제 하나, 둘, 셋, 횡단체까지 하면 세 동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신축은 손재주 좀 있고 눈설미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보수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두 부부가 나서는데 처음에 놀랐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그 문구가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오자 아, 시작은 보잘것 없지만은도 끝은 장대하리라.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모처럼 비가 갠 오후 사랑채에서는 문의 한지를 대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빠 풀주면 그 풀을 뻑뻑해. 이게 공구로 쫙쫙 펴들러. 오늘은 둘째 딸까지 일손으로 보탰습니다. 한지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풀을 발라주는 모양이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아주 능숙한데요. 한지 이거 하신 거 없어요. 없는데 우리 남편이 고수한테 연락을 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알아낸 거예요. 안 해본 일도 걱정 없이 선뜻 도전하는 배포는 부부가 서로 닮은 것 같습니다. 한지 꼼꼼하게 풀을 발라 들뜨지 않게 눌러주면은 사랑채의 문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거 근데 하는 거 재밌어? 어때? 나도 재밌어. 난 힘들어도 너무 재밌고 행복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행복해.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지 뭐. 그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 안 힘들어 진짜. 한옥은 아내의 오랜 꿈이었죠. 늘 상상만 하던 집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는 기꺼이 한옥 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내의 일꾼을 자처한 남편뿐 아닐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뭔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망가짐을 다 짓죠. 건축비 좀 아끼려다 어느새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진 부부. 두 사람의 땀이 담긴 이 한옥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서쪽으로 한 5도 틀어진 방향이다. 오, 야. 오, 진짜 5도네. 자두꽃과 자두향기, 이 정말 낭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동쪽과 서쪽이 자두나무기 때문에 자두밭이 정원이죠.